오늘은 차별 대우를 받는 동양 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학들과 달라서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학생들이 다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전체에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각각 다른 주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은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나 남쪽에 있는 텍사스나 이러한 곳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도 백인들만 모여있기보다는 동양 학생들도 있고 흑인 학생들도 있고 히스패닉 학생들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일류 대학에서는 이쪽 동부 지방에서 가는 학생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넣어줍니다. 또 동부에 있는 대학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넣어줍니다. 또 인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대학에서 넣어줍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실력으로 칠 것 같으면은 가령 SAT 시험 성적 시험 성적을 보면은 SAT 시험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인종은 동양 학생들입니다. 동양 학생이 제일 성적이 좋고 그 다음에 둘째로 좋은 학생들이 백인입니다. 그 다음 좋은 학생들이 히스패닉 학생들이고 흑인 학생들은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흑인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나빠도 입학을 시켜주고 동양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도 입학을 안 시켜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하버드 대학에서는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대학인데 이 하버드 대학의 실정을 보면은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의 SAT 성적을 인종별로 따져보면은 동양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도 140점이 더 많습니다. 동양 학생들은 히스패닉 학생들보다도 270점이 더 많습니다. 또 흑인 학생들보다는 450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학생들은 웬만큼 실력이 있어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학생 비율로 보면은 하버드 대학의 학생의 50%는 백인입니다. 근데 동양 학생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비례로 볼 것 같으면은 백인 학생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백인 학생 50%에 대해서는 동양 사람들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또 인구 비례로 볼것 같으면은 하버드 대학의 학생 수 전체의 20%가 동양 학생이라고 하면은 미국 인구에서 동양 사람 인구는 얼마 되지가 않는데 학생이 20%나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것은 동양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의 실력으로 따져볼 것 같으면은 동양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에 20%가 아니라 거의 50% 들어가야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밖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 학생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5월에 미국에 있는 64개의 동양계 미국인 단체에서 법무부에 미국 법무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동양계 학생들은 이렇게 실력이 있어도 대학에 넣어주지를 않는가?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모든 사람들은 꼭 같은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왜 동양 학생들은 실력이 있어도 대학에 넣어주지 않느냐? 이 문제는 오바마 정권 때에 이렇게 법무부에 소송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미해결로 해결이 되지가 않고 그대로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8월 2일 날 법무부의 대변인이 오바마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고 이제 새 정권에 넘겼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에게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한 백인 학생이 소송을 했습니다. 어떤 백인 학생이 메디컬 스쿨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보다도 성적이 나쁜 흑인 학생은 합격이 되고 자기는 그 흑인 학생보다도 백인 학생인데 이 백인 학생은 그 흑인 학생보다도 실력이 성적이 더 좋았는데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온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정치가가 막말을 하는 정치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치가가 한 말이 백인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백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흑인이라야 의과대학에 들어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백인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못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엉뚱한 막말이지만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책상 이러한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이 있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사실 그법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차츰차츰 없어져 나가지만은 아직도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동양 학생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학생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러한 난관을 이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